김천에 있는 공인나라에서 타이어를 교체하러 왔습니다. 케이스 라인에 있는 바로 지금입니다. 제가 구매한 타이어가 못하겠습니다. 타이어를 뜯고 있습니다. 구매한 타이어가 작년보다 올해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비싸졌습니다. 특히 가격도 가격이지만 택배비까지도 공인나라 소개해드립니다. 이 공인나라는 내가 부속을 사가지고 와서 수리하는 것만 맡길 수도 있지만 이곳에 와서 이곳에 있는 부속을 이용해서 엔진 오일이라든가 필터라든가 이런 거를 교체도 됩니다. 그래서 이곳은 저렴하면서도 합리적인 수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익히 잘 아시겠지만 공인나라라 해서 전국적으로 매달려 있는 소임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활용하는 것도 수리하는데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오늘 제가 방문한 것은 타이어 두 개를 앞타이어를 세 것을 교체를 하고 앞타이어에 사용했던 것을 뒷타이어로 교체하고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을 드렸던 대로 타이어를 이미 주문을 해서 이곳으로 배송을 하고 저는 이곳에서 수리 교체하는 비용이 얼마가 나오는지 나중에 확인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를 유심히 보시게 되면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왼쪽 타이어고 이쪽에 있는 것은 오른쪽 타이어입니다. 유심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할 때는 앞바퀴는 뒷타이어로 하되 오른쪽 타이어는 왼쪽 뒷부분으로 갖다 꽂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 앞부분에 있던 타이어를 활용했던 것을 뒷타이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 앞부분에 있었던 것을 왼쪽 뒷부분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타이어를 빼내는 기계입니다. 전 이런 기계 덕분에 수월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하시는 분들은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타이어를 수월하게 꽂기 위하여 오일을 발라서 타이어를 꽂습니다. 공기를 휘어잡아가고 있습니다. 본 타이어를 빼내기 위하여 기계에다 올려놓고 기계를 활용하여 타이어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지런하게 공구가 준비가 된 모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야 작업이 수월하게 됩니다. 왼쪽은 앞바퀴로 있었던, 오른쪽 앞바퀴로 있었던 것을 디파이어 왼쪽으로 가져갔습니다. 여기서 유심히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21년도 42주에 생산된 타이어입니다. 21년도 42주. 앞바퀴 오른쪽에 사용했던 것을 뒷바퀴 왼쪽으로 교체했습니다. 오른쪽 뒷바퀴 앞바퀴의 왼쪽 바퀴로 사용하던 것을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이 부분을 유심히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을 유심히 보시게 되면 보일 것입니다. 21년도 42주 왼쪽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이걸 보시고 언제 교체를 했는지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 되지. 차에 그걸 한다니까. 22년도 32주에 생산된 타이어입니다. 오른쪽 타이어입니다. 앞타이어 왼쪽. 이 타이어 역시 22년도 32주에 만들어진 타이어입니다. 얼라이먼트를 하기 위한 실전 엔터테인먼트. 얼라이먼트를 해 놓더라도 차량을 운행하면서 급작스럽게 충격을 입는다든가 아니면 자연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얼라이먼트가 틀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동차를 주기적으로 한 번씩 얼라이먼트를 하는 것이 자동차를 활용하는데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뒷타이어에도 휠 얼라이먼트를 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였습니다. 휠 얼라이먼트를 하기 위한 뒷타이어에 기구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하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요? 이름. 얼라이먼트 기계요. 아, 얼라이먼트 기계. 저도 예전에는 얼라이먼트 하는 거 맡겨놓고 그냥 커피나 먹고 그냥 저 안에 들어 앉았었는데. 잠시라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찍으니까. 들어오는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네요. 타이어가 튼튼해서 오는 것들, 교체하러 오는 것들, 여러 가지들이 많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테이프가 아이디어가 엄청 좋습니다. 아, 어르신 작업하시는 걸 보니까 아, 아이디어가 너무 좋습니다. 박스 테이프를 잠깐 눌러서 그 테이프를 재활용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 테이프를 재활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공인나라에 와서 수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예약을 하고 오십시오. 예약을 하셔야지만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저 자신도 3시에 예약을 했다가 은행 볼리본을 하고 거의 한 30분 정도 늦게 도착하 했더니 그 예약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리에 지체가 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공인나라에 가서 수리를 의뢰하실 때는 반드시 예약을 하시고 오십시오. 얼라이먼트 중입니다.
온라인을 하는 가격은 일반차는 4만원이고 알고있다가 8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여기 사장님께서 20년간 온라인 오더를 하셨답니다. 오늘은 기계가 오류로 고장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기계는 완료가 된 것도 없습니다. 빅포트를 이제 내립니다. 타이어도 커와 온라인 드론을 완료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나라에 교체하는 이 부속품들도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교체하러 가겠습니다. 몇킬로야? 예, 총 64,000원입니다.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천 공나라입니다. 모함제. 감사합니다.